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홍간의 생태탕 집을 찾아갈까 합니다. 둔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주로 이제 생태탕이라든가 동태찌개,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인데, 점심에만 점심 특선이라고 해서, 생태탕을 동태탕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접근성이 편하도록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지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벼운 주머니에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둔산동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항상 저희 그 채널 잊지 말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식사를 마치고 왔고요. 일단 가격은 한 사람당 7,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먹은 메뉴는 동태찌개였고요. 공깃밥이 추가 가격 없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칼칼한 맛이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밑반찬들도 다양했고, 특히 식사 전에 나오는 샐러드도 참 괜찮았습니다. 고니도 괜찮은 양이었고, 민물새우, 즉 새뱅이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텁텁하지 않았고요. 입안에서 겉돌지 않았으며, 굉장히 신선하고 탱탱한 식감이었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 직장이 둔산동이거나 그 근처이신 분들은 찾아가서 드셔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황장군의 점심 특선 제2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점심 특선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